아니 내가 더 많이 사랑해? 어? 고릴라요? 네, 고릴라요. 고릴라처럼 생긴 사람? 아니요. 진짜 고릴라요. 요 앞에 있는 동물원에서 탈출한 거라니까요. 저기, 여기 CCTV 있죠? 그것 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가져갔어요. 에?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아 좀 적당히 좀 하세요. 적당히. 에 차라리 그 멧돼지라고 하던 게. 와. 진짜 동물 같은. 아 그냥 깜짝같이 속아 넘어가는. 나랑 눈 마주쳤어요. 어? 또 온다. 난 뭐 사람도 아니고. 티는 나겠죠. 됩니다. 그럴 때 뭐요? 너가 하나가 잘못 온 것 같은데. 아니 저거는 그 타워즈에 나오는 털 달린 동물 그거 아닌가? 저 나무늘보예요. 다들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오직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맨 안쪽에 땅 박혀서 관람해야 합니다. 들어와. 동물한테 그러면 안 돼? 사람한테 그러면 안 돼? 무슨 하는 건가? 아니 저지면 안 돼요! 얼마나 비싼 건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방금 정말 좋았어요. 진짜 고릴라 같았어요. 그래요? 이놈의 동물은 죄다 풀어놓고 지랄이야. 이 세상 그 누구도 동물원에 가짜 동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뭐 이상한 거 못 봤어? 아 뭔가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뭐가 이상했는데? 이름이 뭐예요? 고롱이, 기롱이, 사롱이, 나무롱이, 대롱이. 아! 뭔 소리야 그게? Hi there. Here's today's daily fact. Godzilla's name is actually based on a tough guy working at the film studios where the Godzilla films were produced. And mixing the term gorilla with the Japanese word for whale, you get the name of one of the most famous monsters of all time. Remember to click below to subscribe, and if you like my t-shirt, you can get one for yourself at the link in the description.